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할 때도 선택은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1.5m보다 가깝다 하면은 방아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열이 0.833 이제 열가율값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 1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창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능 창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능인터내셔널 에디터 이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능인터내셔널의 박진영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걸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방화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해 주실 방화창,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방화창 어떤 건가요? 방화창은 KSF-2845 기준에 따라서 양면 방화 테스트를 하는데요. 빛차열을 20분 정도 버텨야 되고 단열이 0.833 이제 열가율값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맞는 방화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나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최소 20분 정도 막아주고 지연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화창이 설치되어야 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 그건 당연히 있는데요. 지능창호 카탈로그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가 최소 1.5m가 떨어지면은 방화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1.5m보다 가깝다 하면은 방화창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리모델링 시장을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할 때도 업종이 변경이 되거나 한다면 방화창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가 1.5m 떨어져 있지 않으면 방화창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거는 카탈로그에 자세히 있으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화창 하면 좀 더 단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부자재도 조금 다를까요? 방화창이 단단한 건 아니고요. 불이 조금 더 지연이 되게끔 요 앞에 보이는 특수한 자재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창호와 방화창의 창호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 스트랩, 나노 복합 단열재, 마그네슘 보드라고도 하고요. 방화유리 보드, 스틸 보강재, 방화용 실리콘, 방화창을 제조를 할 때 이런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는 창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 창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챔버 안으로 20몇 가지 정도의 제품이 들어가서 방화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강재, 나노 복합 단열재고요. 방화유리 보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데 여기 회색 보이시죠? 마그네슘 보드를 잘라서 만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열팽창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철물들은 어디에 사용되냐? 이렇게 코너에 불이 나도 부러지지 않게끔 이쪽에도 연결을 해서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변에 들어가는 방화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반 창과 같아 보이는데 안을 직접 보니까 다르구나 느껴져요. 그렇다면 방화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이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리의 두께가 틀리다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는데 맞나요? 일반적으로 지능에서 판매되고 있는 47T 유리는 이쪽은 유리가 5mm짜리 유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8mm 방화 유리를 사용합니다. 5mm짜리 유리 그리고 6mm짜리를 이용해서 유리에 대한 스펙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 유리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다자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검정색이고 여기는 은색.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저희 에디터님께서 예리하신 것 같아요. 검정색은 단열 감봉이라고 해서 스위스 스페이서라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일반 감봉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감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능 창호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시스템 창호들은 단열 감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화창에는 불에 강한 자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감봉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열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3중 유리 기준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이유가 유리도 좀 다르고 이 감봉도 틀리다 보니까 0.770으로 이제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0.833 이제 열가육값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 1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열 값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충분히 건축물에 좋은 창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의 방화창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지능의 방화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선택은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능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스템 창호랑 방화창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나 건설회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일반 창인지 방화창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일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방화창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건축사님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해결해 가고 있는데요. 근데 PVC 쪽으로는 방화창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창호 쪽에 방화창 성적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요 앞에 보이시는 APW85TT에서 틸트 앤 턴 그리고 픽스 창만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화창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영상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설치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 주실 수 있나요? 설치할 때 비용이 줄는 방법의 가장 큰 거는 방화창과 일반 창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한 군데 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인건비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능창호입니다. 웃기다. 그게 바로 지능창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방화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소방창에 대해서 이야기 새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